오늘 이른 새벽 우중에도 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0장을 찬송을 한번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마음속에 주님과 하며 새 사람
드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허밍으로 두 절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른 새벽에도 비를 맞으며 이 새벽을 깨우며 걸어가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립산 기도회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기름과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방마이와 같은 성령 주시옵소서.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 거짓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때그때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기도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등된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우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함께 교단을 감리교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단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고려하신 아버지, 오늘날까지 광림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수같이 흐리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은혜의 강수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정책 발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5부터 시작되는 이번 21회 총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악령은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영혼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바치며 기도의 제목을 써서 바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가지고 나와 싸우면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134면에 제 성경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과 돌을 전목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하나님과 저 안에 있던 말을 내가 그 안에 쓰리니 아침에 내게 일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 산꼭대기에 이어서 내게 내게 아무도 앞에 이르지 말며 온 산이 흔들어 하고 땅과 소도 산 앞에서 붙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과 돌을 전목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아침에도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이른 새벽에 얻는 축복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른 새벽에 얻는 축복. 오늘 이른 새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순간으로 또 축복의 때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호렙산 기대회에 매일같이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갈 때에 이 모세는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돌판을 새겨서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는 전혀 이 십계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이 십계명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깨져서 조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돌비는 깨져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기록에 남는 영화 가운데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언제 보아도 은혜스러운 그런 신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의 영화 가운데 십계 영화 가운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가장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은혜스러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돌비에 십계명이 새겨지는 장면인데 그 지금의 그 시내산의 돌벽에다가 십계명을 새기는데 불이 그 십계명을 지나가면서 십계명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불 가운데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불용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불이 확 내려오면서 그 십계명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모세는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불로 새겨진 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밑에는 첫 계명부터 옥입니다. 밑에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고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에 이 모세는 이 십계명에 더 의미가 없는 줄로 알고 십계명을 내던집니다. 그래 다 부서집니다. 척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렇게 내던져서 깨부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겠느냐 혹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모세의 십계명을 내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진노를 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쓰는 것은 두 번째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느라 언제 올라오느냐? 밤중에 올라오느냐? 대낮에 올라오느냐? 이른 새벽에 인적 없을 때에 소나 양이 풀고 근처에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모세만이 이른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서 이 십계명을 다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 이른 새벽입니다. 성지 순례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장면은 이른 새벽에 저 시내산에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떠나는 곳이 새벽 2시에 떠납니다. 피곤한데 새벽 2시에 다 일어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시내산에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 새벽에 모세가 올라갔던 것 같이 시내산에 새벽 올라가서 은혜를 받는 이것은 성지 순례 가운데 가장 축복받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입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 내려올 때에 이 성지순례의 가장 은혜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오라 왜 그런 거니? 새벽이 축복의 시내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새벽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비를 맞으면서 올라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이른 새벽의 기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이른 새벽의 기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른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거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특징은 새벽기도회에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회를 함으로
우리나라가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선 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루 종일 뭐에 찜찜하고 뭔지 모르게 이거 무슨 변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이 새벽 기도에는 우리나라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된 시간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엔진을 걸고 어디를 향해 갈 때에 기어를 앞에다가 전진 기어를 여기면은 하루 종일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뒤로 백으로 기어하려면은 그 자동차가 뒤로 갑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기어를 앞에 열 때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대개 사람들은 뭐 답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첫째가 뭐인 거니 무슨 신문에 무슨 뉴스가 없나 무슨 좋은 소식이 없나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첫 시간이 뭐인 거니 테레비를 깹니다. 그러면서 테레비를 보면서 잠을 깨우고 신문을 보면서 잠을 깨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 미명에 주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생활은 하루 종일 내 머리 속에는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머리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슨 신문을 본다든지 세상에 나쁜 소식을 본다든지 그저 세상적인 것을 테레비를 틀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그것이 하루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바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날로 인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5편 3절 805면입니다. 3절에 5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여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려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의 시간으로 성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새벽 기도회를 어렸을 때부터 뭐 예배당에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거든 새벽 기도를 하나. 혹 내가 교회당을 못 얻어도 내가 옆에 방에 엎드리고 앉아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내 옆에 방에 조용한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그럼 새벽 기도 잃어버리면 오늘 여러분은 세상 생활에 내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새벽 기도에 의해 기도 드릴 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 새벽에 찬송을 통한 축복입니다. 이른 새벽에 찬송을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호렙산 기도에 오셔서 찬송을 힘께 부르는 것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은 곡조 섞인 기도입니다.
대개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거로 이 찬송을 부르는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보면은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거나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 도대체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이세요. 입을 꼭 다루는 사람이세요. 그건 축복을 놓친 사람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찬송은 이 여기에 기록된 기도문인데 내가 이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런 거를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이 찬송이 내 기도론 줄 알고 함께 힘있게 부를 때에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3장 30절을 봅시다. 역대상 23장 30절 역대상 23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뭐하며? 찬송하며. 새벽에 부르는 찬송은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은 승리의 계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를 약속받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찬송으로 힘있게 부를 때에 찬송이 물러갑니다. 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는 찬송은 승리의 찬송이요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에 힘껏 불러요. 그것도 부족해서 박수를 쳐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춰요. 찬송을. 그런 거로 아침에 새벽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른 새벽에 말씀을 통한 축복입니다. 이른 새벽에 말씀을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될 때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루가 바로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읽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9편 147절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성경인데 147절입니다. 894면입니다. 147절과 1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웠나이다. 그런 거로 새벽에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성경 읽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전에 전농교회에 있던 최정남 장로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밤중에 내가 신방을 가보게 되게 되면 그 머리맡에 큰 성경을 놓고 그리고 성경 읽다가 그러고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첫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성경에 눈을 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로 그 가정이 아주 은혜스러운 가정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축복의 날이 되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복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거로 이런 새벽에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부르는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이요 또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새벽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 40일 동안 이번 후방 2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좀 피곤해도 좀 졸음이 와도 여러분 하는 전에 찾아 나올 때에 이른 새벽에 주시는 저 신의 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에 비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25일부터 있을 22회 총회에 교단장을 선출하는 일에 부족한 종이 모든 악한 세력과 거짓과 망령된 것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출이 되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짜를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악령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질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드릴 때에 은혜와 복을 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을 부를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다른 것 보기 전에 다른 것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할 때에 하루가 바로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사오나 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피해보지 아니하고 깨끗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어린 소자 이르기까지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고 구원의 체험을 하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이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악령과 사탄의 주관자는 남을 주관하는 모든 이제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교단장을 세우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악한 작용 다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회 총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이 모든 악령의 전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불담으로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불담으로 쏴주시사 악령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번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도를 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온 있습니까? 또 집에서 병든 몸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이들, 또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린 이들, 육신의 병에 걸려있는 들, 아버지여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대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사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이 시간에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실패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이 시간에 다 들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